그래서 마하가섭과 그 다음에 아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하가섭이 이제 교단의 정통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120쪽 맨 밑에서 나오는 브라나와의 갈등입니다. 브라나와의 갈등. 마하가섭이 결집을 다 했는데 500명을 모아놓고, 500명이 이제 대표성 있는 500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마하가섭과 그 측근 세력들 500명이거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 불교교단의 대표성 있는 500명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집을 다 했는데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불안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르나 니다라니자 10대자 중에 하나인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부르나는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이름을 부르나라고 지으니까 부르나게 돌아가셨어요. 이거 재밌는 개그인데 안 받아주네. 부르나잖아, 부르나. 부르나다고. 그래서 우리는 뻔뻔해. 안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하면 돼. 괜찮아.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만났어. 시골에 가봐. 시골에 가면 그 할머니들은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나는 네가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했어. 내가 곰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분도 굉장히 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집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하가섭이 결집한다는 게 전체 대표성은 아니었구나. 다 모으고 한 거 아니었구나. 만약에 그게 전체 대표성을 가지고 했으면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맞고요. 이미 다 결집이 끝나서 당신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는 대표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경전들 얘기하고 이러니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두 팀이 깨지거든요. 참 이 옛날 영감님들 그 진짜 쪼매난 것 같고 깨지는 거 보면 이게 재밌어. 뭐냐면 부르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나에 대해서 주목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목한 첫 번째 스님이거든요. 탁발 안 하고 절에서 밥을 해먹어도 된다고 나는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하가섭은 무조건 탁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공양청과 탁발 두 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공양청은 뭐냐면 신도가 스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거고 탁발은 이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일종의 걸식. 그런데 부르나가 나는 절에서 그냥 해먹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들었다는 게 누구냐면 나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환장하지.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단 그것은 기근이들은 비상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거고 나중에 기근이 풀리고 나서 형편이 좋아져서 나라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다시 그거를 묶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거는 쉽게 말해서 비상대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세난 이런 거 터지니까 뭐 TF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비상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부르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다시 묶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 진짜
마하가서 본 들었는데 부처님 못 들었을 수도, 아니 저 뭐야 부르나는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버린다고. 네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과 달리 마하가섭은 치력굴에서 결집을 했고, 이 부르나는 그 밖에서 따로 결집을 또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그걸 굴외 결집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의 결집을 굴내 결집, 치력굴 결집, 그 다음에 굴 밖에서 한 결집.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부르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냐면, 절에서 밥 해 먹어도 된다잖아. 그래서 밥 해 먹어도 된다잖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절에서 밥 해 먹고 살잖아. 근데 굳이 마하가섭을 따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만 해 먹는 게 아니고 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신도들에게 밥을 그냥 주기도 하지만, 뭐 어디 방생 같은 데서 이렇게 오면, 이제 그쪽에서 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밥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두 당 한 5천씩 줍니다. 크게 이익이 남진 않아요. 이익이 남진 않지만, 왜냐면 그게 지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들의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밥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안 남아. 5천원 받아봐야 크게 안 남아. 그냥 그 공양주 보살님들 목욕값 정도 주면 땡이거든요. 아, 그렇잖아. 5천원씩 해서 한차 와서 40명인데 그러면 4, 5, 20, 20만원 받아봐야 여러분이 40명분 밥 해봐. 20만원 안 들겠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대량으로 하니까 조금 덜 들면 이제 저 양반들 고생했다고 모금값이나 좀 주면 다행인 거고, 그것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보면 돼. 김밥 한 줄에 3,500원, 4,000원 하는데 지금 무슨 5,000원 갖고 뭔 대단한 게 나오겠어. 아니 맞잖아요. 짜장면이 뭐 7,000원 막 이렇게 하던데. 그죠? 난 짜장면을 한 5,000원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7,000원, 8,000원, 9,000원 이러던데. 냉면도 뭐 돈만 원 이렇게 올라가던데. 난 냉면은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생각했거든. 냉면도 막 9,000원, 막 만 원 이렇게 올라가던데. 만 원도 넘어요? 예? 아, 15,000원 더 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현실이에요. 그래서 밥을 절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이야기가 초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밥을 안 먹어야 된다고, 절에서는 밥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율장을 자세히 보면 밥을 절에서 해 먹어도 되고 절에서 안 해먹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해먹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탁발을 해야 되고 공양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리하게 밥을 해먹고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이게. 원래는 밥을 안 해먹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해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정당성이 강하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밥 해먹지 말아야 돼 이러니까 웃기고 있네, 나는 내가 들은 대로 할 건데, 나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아서 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 지금. 그래서 저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능한데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게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1차 결집까지 끝나고 두 장 넘어가면 인도 불교의 전개 파트 3, 이렇게 해서 2차 결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시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100년 뒤로 흘러갑니다. 100년 뒤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떡상한 주가가 있습니다. 떡상한 주가 누구냐? 안한입니다. 안한이 마하가섭한테 한번 밀리고 절치부심하죠. 절치부심하죠. 그리고 안한이 근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억력도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 성격도 온화해요. 온화하고 인물 좋고. 인물 좋은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물 좋은 게 진짜 먹어줍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임영웅을 노래만 듣고 얘기를 하나? 그건 아니거든. 그럼 뭐 임영웅이랑 같이 살 건가?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게 팬심이 작동하는 거거든.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아이돌 다 마찬가지지. 아이돌 그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 인물 좋으면요 똑같은 걸 배워도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그거 우리 해봤잖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인물이 좋으면 수업 효율이 좋아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공부를 안 했다니까. 상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그때 아이돌 같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그래서 안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하가섭에 비해서 세력이 적다는 걸 알고 당신이 이제 만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하가섭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개족산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사하고 부처님 바루를 가지고, 바루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가사만 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가사가 누가 준 가사냐면 부처님한테 금난가사인데, 금실로짱가사인데, 그게 누가 준 거냐면 부처님 어머니인 마하프라자파티 대도가 부처님한테 드린 올린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마하가섭에게 나중에 미륵이 오면 네가 전달해라 라고 해서 줘서 그게 이제 가사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족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안 죽고 있다가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면 그 가사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걸 가사 상전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서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문화 때문에 나중에 선불교에서도 스승이 제자에게 가사를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법주사에 가면 그 희견보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하가섭상입니다. 청동미륵대불 앞쪽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돌로 된 다 파괴된 상이 있어요. 그게 위에 바루고 밑에가 네모난 게 가사입니다. 가사 바루를 들고 마하가섭이 미륵부처님이 빨리 내려오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에 가면 봉발탑이라고 미륵전 앞에 바루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 와서 바루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산사 미륵전 아래에도 쇠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루입니다. 바루입니다. 굉장히 크던데요. 부처님도 크잖아. 그래서 바루도 큰 거야. 그리고 바루는 원래 쇠하고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철밥그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 풍습일 수도 있어요. 스님들이 바루 아세요? 바루? 밥 얻는 바루? 근데 인도는 나무로 안 만들어. 이거 바루를. 나무로 안 만들어.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 안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 집 음식을 탁발하다 보면 여러 집 음식이 섞이는데 그 중에 재수 없으면 약간 간 게 있을 수 있어요. 식중독. 왜냐면 이게 아열대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잘못 이렇게 보관하면 가요. 그걸 먹잖아요. 그럼 식중독 걸리면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계속 줄줄줄 나오잖아. 그러면 손발에 힘이 없고 절에서 밥을 차려주면 별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걸어 나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후들거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바루를 못 쓰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무바루 안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게 정지가 원래 부엌이라는 뜻인데 그게 인도식 간이 부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바루 자체를 올려버려. 바루가 솥인 거야, 솥. 그렇게 해서 불을 한번 지피고 나면 식중독균은 사라지는 거야. 한번 데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맛이 없어져. 음식이. 숨이 죽어가지고. 한번 데친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재료에 어떻게 보면 고유한 맛들이 많이 죽어버리잖아. 예. 그래서 거기다 향신료 같은 거를 넣어서 먹어요. 그런 게 오신체라고 보시면 돼요. 오신체의 기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넣어서 먹는 것도 있고 밥 먹고 난 뒤에 씹는 것도 있어. 우리가 그 자일리톨이나 박하사탕 먹듯이 이렇게 씹는 게 있어.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 쪽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식당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박하사탕 있는 그곳에 향신료를 씹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나뭇잎에다 싸서 씹어.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향신료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시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향신료. 그래서 그걸 씹다가 이렇게 찍 해서 뱉고 뭐 이렇게 해요. 마치 우리가 껌 씹다가 침 뱉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향신료하고 관련된 거고. 그리고 솥 대신에 따로 밥을 솥에다가 옮겨서 하면 되잖아요.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에 올리는 거야. 밥그릇에 올리려면 이거는 불에 타면 안 돼. 이 바루는 불에 타면 안 돼.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거나 쇠로 만든 거야 되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든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계급제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제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토기에 유약을 안 써요. 고기에 유약을 안 써. 흙으로 만드는데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냥 구워서 만들고 유약을 안 써. 유약을 써야 됩니다. 꼭 도자기까지 아니더라도 자기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옹기나 뚝배기도 유약을 쓰는 거예요. 유약을 안 쓰면 굉장히 약해요. 재질이. 유약을 쓰면서 이게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그거를 최근에까지도 안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약을 써서 단단해지면 그걸 씻어가지고 딴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썼다가 이 사람이 썼다가 이 사람이 썼다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하위 카스트, 천민이 먹던 그릇에 상위 카스트, 바라문이나 이런 귀족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먹던 식기를 쓰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그러면 흙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먹고 폐기입니다.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유약을 안 쓰기 때문에 폐기 처리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제가 인도에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게 흑자이라는 게 있어요. 흑자이. 인도에 가면 영국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홍차를 마시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밀크티인데 우유하고 홍차하고 생강하고 계피 같은 거를 섞은 게 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짜이. 인도의 짜이. 짜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인도 음식점에 가도 있습니다. 인도 음식점에 가도 있습니다. 그 짜이가 있는데 설탕 타 먹으니까 달지. 음료수는 달지 않아요. 기본 음료수들은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특수 음료만 다는 거지 많이 먹는 건 절대 달지 않아요. 우리가 차 답니까? 안 답니다. 커피도 우리가 맥심이나 이런 거 믹스나 이런 거는 달지요. 그거는 우리는 차로 마셨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맛으로 마셨던 거야. 그래서 단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는 안 달잖아. 그게 계속 마시는 사람들의 음료라니까. 홍차도 그렇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시는 음료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큰 맛이 없다. 어디든 주식은 큰 맛이 없다. 우리 밥이 큰 맛이 없잖아.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고, 빵은 파리바게트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뭐 팥도 들고 곰보도 올라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야, 그거는 우리가 간식으로 먹어서 그래. 유럽이나 이렇게 빵 많이 먹는데 가봐. 그러면 걔네가 바게트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가 봐봐.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내가 이태리 가가지고 피자를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토핑이 없더라. 걔네는 1인 1판이거든요. 우리는 두 쪽 먹으면, 저 도미노 피자 이런 거 두 쪽 먹으면 아우 이거 물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밥 대신에 걔네는 먹잖아. 그러면 맛이 자극적이면 안 돼.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식으로 이렇게 특식으로 먹는 거는 맛이 짜고 달고 시고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고, 걔네 거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약간 밍밍하거든. 그럼 밍밍하면 저게 뭐 맛이 없습니까? 아니지. 밍밍하니까 네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야 사실. 밥도 밍밍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바게트 빵도 밍밍한 거고, 국수도 밍밍한 거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야. 짜장면은 뭡니까? 야, 짜장면은 간식이야. 그래서 네가 짜장면을 계속 먹을 수 없는 거야. 네가 중국집 주인이 돼도 짜장면만 계속 못 먹어. 햄버거도 우리가 먹는 햄버거는 간식인 거야. 원판 햄버거는 아마 더 담백할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먹어. 우리 같이 먹어서는 못 먹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짜이도 그렇지 않아요. 짜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비닐에다가 짜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비닐컵,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이컵 같은 데다 줘. 그렇게 해서 딱 마시고 버리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흙짜이가 뭐냐면 흙그릇, 흙으로 구운 그릇에다 짜이를 줘. 그러면 그걸 마시고 바닥에다 던지면 바닥에서 팍 깨져요. 근데 그게 유약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뾰족한 게 없어. 좀 지나면 흙으로 그냥 돌아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야, 저 그릇 만드는 공이 진장할 저 짜이 만드는 것보다 더 들겠는데? 내가 이 생각했거든. 근데 인도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요즘은 인도도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그 흙짜이 그릇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 그냥 이렇게 비닐로. 근데 인도 그 일회용 그 저 뭐야 종이컵 비슷한 그 비닐컵은 얼마나 얇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 잘못 잡으면, 처음 잡는 사람들 잘못 잡으면 옷에 다 쏟는다. 잡으면 쑥 들어가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컵 위에 대가리를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딱 잡아야 되거든. 중간 잡으면 그냥 쭉 눌려요. 힘 한 개도 없어. 인도하고 동남아에 가면 비닐봉지도 그렇게 얇을 수 있나 싶어. 얼마나 잘 찢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걔네는 흙그릇을 썼고, 이 흙그릇이 잘 깨져요. 이게 강도가 약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그래서 탁발하러 나가다가 이렇게 헛발 들여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그럼 그날 굽는 거예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발효를 묶는 끈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 끈에다 좀 묶어서 안전성을 이렇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스님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흙그릇 싸잖아. 그때 명품, 승가의 명품이 철그릇이었어요. 철밥그릇. 쇠로. 근데 2500년 전이면 철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에르메스 밥그릇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조선시대에도 철로 이만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돈이거든. 현찰이거든. 지금은 철로 이만큼 있어도 뭐 철 있고 구리 있고 이거 뭐 큰 돈 안 되지만, 금속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건 다 비싼 거거든. 엄청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연들도 많이 나와요. 이 철밥그릇 때문에. 뽀대도 나고. 좋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무쇠솥 있잖아요. 까맣게 이렇게 무쇠솥.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철밥그릇을 만들면 녹슬어서 안 되고 무쇠솥으로도 이렇게 기름 먹여가지고 이렇게 그 끓음 같은 거 입으면 까맣게 되면서 그게 코팅하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마솥에 하면 쇠냄새 안 나잖아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해놓으면 쇠냄새 나서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 네. 쇠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쇠냄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비린 거를 원래 굉장히 싫어해서 쇠냄새가 약간 비려요. 약수도 철분 성분 있는 먹어보면 비리잖아. 저 뭐 방아다리 약수, 오색 약수 이런 거 비리잖아. 그죠?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쥐포 맛 난다고? 웬 물에서 쥐포 맛이 나요? 안 구운 쥐포 맛이 난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쥐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쥐포가 많았었거든. 지금은 쥐포가 없는데 몰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길에서 쥐포를 계속 팔았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만한 게 쭉 이렇게 있고.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한 시절을 살았던 거야. 참새구이가 있었고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있어. 도대체 그걸 누가 잡아서 납품했는지. 그죠? 도대체 참새가 얼마나 많고 그걸 얼마나 납품을 해야 그걸 다 잡아서 처리한 거잖아. 야생을 다 잡은 거잖아. 뭐 참새를 사육했겠어요? 다 잡은 거지. 근데 전국 포장마차에 다 있었거든, 참새구이가. 야, 그거 참 얼마나 잡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드셔보셨어요? 참새구이? 안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저도 참새구이 있었지. 번데기 있었지. 소라. 그죠? 그리고 쥐포. 쥐포면 굉장히 A급. 쥐포면 굉장히 괜찮은 거지. 그렇게 해서 요즘은 쥐포 뭐 길에서 파는 걸 뭐 본 적도 없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쥐포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쇠맛 나는 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쇠맛 나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절에서 이렇게 과일을 누가 줬는데 과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다. 컵도 없고 제 방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타 먹는 거 주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뭘 타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세요. 뭐 흔들기는 씨 물도 없어. 난 그냥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야 진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러는데 우리는 물 자체를 잘 안 마십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음료수나 뭐 이런 거 뭐 마실 거 있으면 그런 우유나 뭐 이런 거 먹지 내가 물을 잘 안 마셔. 그래서 정 타 먹어야 되면 그냥 수돗물로 먹어. 물을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생수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사다 놔도 다 날짜 지나. 너무 안 먹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럼 조금 사면 되죠. 차가 없잖아. 택배로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많이 사잖아. 유통기한 지나. 이게 비극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과일을 줬는데 그때는 먹고 싶었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타칼이 있지. 카타칼. 칼은 내 방에 카타칼밖에 없어. 그래서 나 카타칼로 이렇게 했거든. 야, 그거 쇠냄새 진짜 나더라. 그래서 내가 스텐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거구나. 스텐칼이나 카타칼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난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저 오색약수나 이런 거 철분든 약수 물맛을 알고 싶다면 카타칼로 과일을 썰은 뒤에 한번 드셔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과일에서 생선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127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난이 서방교화에 이제 완전히 전력을 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세점들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난 세력이 커진 뒤에 가섭이 계족산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섭이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난이 생각보다 이게 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약간 옛날에 감정이 있었어도 좀 지나면 아유 막 그때 다 한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세졌으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딴 건 몰라도 내가 그 얘기하는데 내가 대통령들 뭐 딴 사람들은 다 평가를 뭐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김대중 대통령 그거 한 거는 참 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복 안 한 거.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전두환 대통령을 맨 마지막 공직까지 몰아넣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혜택을 많이 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해줬는지 몰라도 그게 서운했는지 몰라도 뭐 바닥까지 내려온 적은 없어. 아니, 맞잖아. 네, 맞잖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때 죽을 뻔했고 그때 고문당해가지고 그 다리를 맨날 절고 댕기는 게 그때 후유증 맞잖아.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이 났겠어. 다리를 전다라고 생각해봐. 내가 그거 두드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는 것도 그냥 맞아서 그 정도까지 나오겠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지. 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전 국민한테 욕을 다 먹는 상황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손가락 하나 하기만큼 쉬워. 그 사람이 무슨 세력이 대단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뒤에까지 세력이 있고 이랬던 게 아니고 백담사 갔다 오고 다 개망신 나하고 한마디만 하면 뭐 총재산이 39만 원이 이렇게 태바가지로 먹고 이러던 시절 아니야. 그때 그 양반을 어떻게 하기는 진짜 쉬운 거야. 보복하기는 너무너무 쉬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당신 임기 끝날 때까지 전두환 대통령 안 건드렸다고. 나는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나였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뭐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뭐 곤란을 줬어요. 이거는 봐줬을 수도 있어. 제 성격상은 저도 그렇게 모진 성격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지게 맞아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짚으면서 쫄뚝거리면서 댕겼어.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는 아, 진짜 그거는 엄청났을 거야.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된다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치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호막도 없어. 저 사람은 공격하면 저 사람은 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했을 때 나도 타격을 받아.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 예, 전두환 대통령 재산 뺏자에서 전 국민이 누가 아,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한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나는 약간 꼬롬해 그런 걸로는. 꼬롬해. 그래서 결국 아난이 대세를 잡은 뒤에 그리고 아난이 되게 오래 삽니다. 아난이 몇 살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 어떤 기록에는 뭐 160살을 살았다는데 구라겠지. 160살을 어떻게 살아. 그런데 겁나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120살을 살았다는 둥 160살을 살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장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 예. 아, 우리나라 동아시아에도 있네. 160살 산 사람. 아, 180살 산 사람이 있지. 삼천갑자 동방삭. 아, 누가 나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도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도인이라고 와 가지고 약을 파는데 예, 삼천갑자 동방삭의 비법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약을 팔더라고.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이 얼마 살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한 갑자가 60년이잖아. 그러니까 3천 갑자니까 3천 곱하기 60을 하는 거야. 그래서 368, 18만 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약을 팔더라고. 왜?
그래서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한나라 무제때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한 2100년 전 사람인데, 2100년, 22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놈이 뭐 10만 년을 살고 지랄을 해. 그 천자가 일천천자가 아니고 옴길천자야. 옴길천자. 삼천이 세 번, 갑자를 세 번 옮겼다고. 180년을 살았다고. 한자도 모르면서 무슨 놈 도를 닦았다고. 씨. 기본 한자 1800자나 좀 알고 씨 도 닦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고 그 양반은 무술을 했는지 좀 세 보였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 참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사이가 180년 사는 거예요. 세 번 갑자를 옮겼다. 180년을 살았다는 얘긴지 121년을 살았다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121년을 살아도 3천이 되거든. 세 번 옮긴 거는 되거든. 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삼천갑자 동방사기 오래 살고 장수자로서의 대표 이름이면 개그에도 나오잖아. 옛날 그 코미디에 나오잖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도 그 정도밖에 못 사는데 안하니 그렇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근데 오래 살기는 오래 살았던 것 같아. 상황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안하니 새로운 개척 포교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안한의 성향 중에 하나가 기독교로 말하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래서 바울 같은 역할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지나니까 안한 세력이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안한의 제자들이 안한의 제자들 손제자들 이쪽이 저 장악을 합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2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 127쪽 2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장로들을 모으는데 장로회의가 일어나는데 129쪽에 나오네. 중간에 안하는 120세 혹은 150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장수자였다. 그리고 이 장로들 8명을 모아서 나중에 소집하는데 그 중에 6명이 안한 제자예요. 안한 제자예요. 그래서 야 안하니 대세를 완전히 장악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안한에 의해서 불교 영역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한쪽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방교단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부처님께서 교화하셨던 영역은 갠지스강 중류 쪽에 있는 동쪽이고 서쪽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서쪽으로까지 크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안한 이전에 서쪽에 이렇게 불교를 전파했었던 거는 부르나 존자. 그 다음에 가전년이 그쪽을 좀 했었고 근데 안한이 투입된 뒤로는 뭐 확 일어납니다. 엄청난 안한은 일반 제자급이 아니라니까 확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원래 오리지널 했었던 동방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교단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통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동방이 정통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말 같지도 않은 정통 논란이 한번 있었죠. 그게 조선 후기 때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소중하다. 저것들은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정통성은 조선에 있다. 이게 뭔 소린가 뭔 또라인가 싶은데 그게 몇백 년을 했습니다. 그 짓을 몇백 년을 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충문 읽을 때 유세차 하는 겁니다. 유세차
원래는 유세차라고 읽는 게 아니고 유세차 이렇게 읽거든. 유를 굉장히 길게 빼거든. 유를 굉장히 길게 빼. 세차 이렇게 읽거든요. 충문이 읽을 때. 충문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들어는 맞잖아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 그건 다 아시죠. 한두 번씩은 들어봤잖아. 제사 이렇게 내가 직접 안 해봤어도 어른들 옛날에 하는 거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잖아. 유세차, 유는 바로사고 세차는 지금 이제 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원래는 유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국 연호가 들어갑니다. 연호. 그러니까 뭐 만력제면 만력, 강이면 강이, 걸륭이면 걸륭, 뭐 이게 연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연호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호들이. 그래서 조선 초기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청나라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다 연호가 들어갔어. 그런데 청나라가 딱 들어서고 우리가 병자호란한테 뒤지게 한번 깨지고 청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청나라 연호를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유하고 연호를 쓰고 세차라고 해야 되는데 유를 그냥 길게 빼는 소심한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나는 네 걸 인정할 순 없어. 유세차 이러면서 싹 뺀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중국이다. 이게 뭔 또라이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유치한 또라이 짓인데, 완전 개또라이도 없지. 야, 우리가 무슨 중국 똘마니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건 말이 돼? 그런데 조선시대 때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이게 날라간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 중국놈은 조금 짱꼴라, 저 떼놈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완전히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야, 우리는 상투 틀었고, 너네는 변발, 이렇게 머리 밀었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아니, 다 다른 거 아니오? 왜 우리가 너네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민족으로만 보면 더 웃긴 건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랑 민족적으로 유사해요. 우리가 한족, 중국 한족하고 유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청나라 사람이랑 유사해. 청나라 누르하치가 치조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뭔가 우리랑 민족적으로 좀 섞일 것 같지. 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라 했잖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뭔 또라이인가 싶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서방교단이 커지니까 그 정통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통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본토가 정통 아닙니까? 동방교단이 정통 아닙니까? 아니래.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조선이어야 된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딱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본토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본토는 룰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집단이 세 집단이 있어요. 한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연변. 그 외에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큰 집단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말이 제일 빨리, 언어가 제일 빨리 바뀌는 게 한국입니다. 북한이 더 잘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연변은 더 잘 못 바꿉니다. 한국이 제일 빨리 바뀌어.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 말을 이해하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들한테 그런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초성으로 뭐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아이씨 이게 뭔 헛소리야. 이게 뭐요? 그냥 써주면 될 건데 이 개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네이버에 그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 애들은 알아보고 여러분은 못 알아보는 거죠. 며느리나 이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며느리는 남이니까
마른 딸 같다라고 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쓰죠. 가족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엄마나 아빠한테 직접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가족 단톡방에서 형제들끼리 뭐 이런 걸 쓰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들면 정상, 안 들면 그나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 왜? 이게 한국말들의 달인들만 있거든, 도사들만 있거든.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말을 만들어 쓰는 거죠. 막 신조어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북한은 그럴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적죠. 연변은 더 적죠, 변화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한국말의 원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연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뀐 거. 그러면 그게 정통성이냐? 아니죠. 정통성은 나만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형은 그쪽에 있어도. 그러면 연변이 이기려면 어떤 논쟁을 벌려야 됩니까? 정통 논쟁을 벌리면 되죠. 아직도 연변에서는 철이야 가자, 영이야 안녕, 바두가 안녕인가?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책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교과서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전파된 지역이 더 잘 안 변해요. 본토는 계속 언어라는 건, 언어는 생물이에요. 계속 살아있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인도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도 문자들이 다 옛날 겁니다. 그리고 발음도 인도보다 더 오래전 발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신묘장구 재단한 일을 하더라도 뜻을 모르고 그냥 소리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답습하는 거지. 뜻을 알면 어때요? 굴리지.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그러면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한글을 쓰라고 하잖아요. 날립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리다 보면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겨. 정자로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면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오히려 선발보다 더 오리지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발이. 네. 말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2차 결집에서 벌어져요. 그 내용이 127페이지에서 나오는 야사의 사건입니다. 야사의 사건. 야사 사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